성북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계열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진보 수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성북 지역의 총선 판도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정태근 후보로부터 성북갑 수성에 성공한 유승희 의원. 이번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아닌 같은 민주당 내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김영배 예비후보가 출마한 것. 김 예비후보는 민선 5, 6기 성북구청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 지역 내 인지도도 상당한 편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당내 경쟁에서 과연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현역 물갈이를 선언한 점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한편 지난 18대 총선 이후 계속해서 자리를 내준 자유한국당에선 성북갑 탈환에 도전합니다. 7대 성북 구의원을 지낸 조민국 예비 후보가 가장 빨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름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성북갑 당협협의회 최진규 전 위원장 또한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도 3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성북갑에 비해 성북을은 조용합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단수 공천을 신청했는데 당내 심사만 통과하면 별다른 무리 없이 본선 진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민병웅 전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출마합니다. 40년 동안 성북구에서 살아온 토박이인 점을 강조하며 기동민 의원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외 민중당에선 민주노총 교육위원을 지낸 편재승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6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